조례안 상정을 놓고 양천구와 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구의회가 미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할 때까지 의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식 양천구의회의장이 구청장 의회 출석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구청장의 의회 출석 거부 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된 아파트 지구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은평구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양천구의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의회가 민생 관련 조례안을 무분별하게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구의회 본회의장에 구청 공무원들이 전원 불참하는가 하면 구청장 길들이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구청과 구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구의회 일정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의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의회가 민생 관련 조례안을 무분별하게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건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생 관련 예산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공약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한다면 제가 이제 믿을 곳은 구민뿐입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신임 구청장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양천구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의회 의원들이 생각이 진짜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양천구회가 미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9건으로 의원발의 5건과 구청장발의 4건입니다. 구청장발의 조례안 중에는 공항소음 피해가구 재산세 40% 감면과 국가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관련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나이 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 상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의회는 일부 조례안의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상임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입장. 조례안 미상정을 이유로 구청이 구의회를 보이콧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아니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정을 안 한 부분을 가지고 불만을 삼고 전혀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을 보이콧하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조례안 상정 전까지 구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천구와 양천구 의회 간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의회 출석 거부에 대한 양천구 의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먼저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해서 안건 9건이 상임위에 지금 상정이 되지 않은 건데요. 구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의회에 불출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토의기간 의회에 참석을 해서 뭐 구의원들이 뭘 잘못한다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뭐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소상히 지적을 해서
그것을 토의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내가 바라는 대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 참석을 안 하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주민의 피해가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의회가 구청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공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조례를 뭐 상정을 안 시킨다, 처리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그걸 갖고 토의를 할 거 아닙니까? 토의를 할 때 그 조례 내용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것이 오히려 주민인데 피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실상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의도로 그렇게 뺐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국무원들이나 구청장이 상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걸 간철이 되게끔 돌출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7월 1일부로 지금 강화됐잖아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조례가 너무 허술하게 처리돼가지고 세금 낭비가 많이 되니까. 한번 봐보세요. 공원이 지금 4년 동안에 공원에 저 뭐 공사한 거 안 봐보세요. 예를 수백억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있잖아요. 도로 파집해 가지고 몇 년 파집해 가지고 뭐 불필요한 것도 파집해 예산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상임위원회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더 국회법을 바꿨잖아요. 더 강화해 들어갈 겁니다. 예, 어제 본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역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갈등 계속될 경우 좀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차질이 지금 의회는 의원님들은 지금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온 가운데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는 어제 다 처리됐어요. 뭐 정상적으로 지금 의회는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미처리된 건, 미상정된 건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지금 또 심도 있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지금 본회의가 앞으로 두 차례나 열릴 겁니다. 본회의 두 차례 열릴 때 얼마든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되는 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대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또 그거를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타결제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은 그거는 일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내년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은평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통일로와 연소로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수차 등을 투입해 도로를 청소합니다. 또 대중교통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30여 곳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5개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7천여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으로 2019년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아파트 지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개발 기본 계획상의 모든 용지는 건축 부지로 구획된 획지로 전환돼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건축 대상 주택 용지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더불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할 때 중심 시설 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 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체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